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사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생활용품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뒤 매장 앞에 경찰차가 연이어 도착하고 잠시 뒤 경찰관 두 명이 남성의 양팔을 붙들고 나옵니다. 생활용품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후 5시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해 남성을 붙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려다 제지당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 신체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문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분석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천 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지난 2020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겁니다. 붙잡혀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법정형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바라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육체적인 폭력에 비해서는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올리는 불법 촬영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